아, 뭐 그래도 혼날 때 혼나더라도 축하는 해야 되지 않겠나? 아, 아도 무사히 꺼냈고 산모도 돌아왔고. 근데, 아, 형 진짜 대단하다. 뭐가? 아니, 어떻게 개복할 생각을 했지? 어? 김대형 선생이었으면 아림도 없었을 거야. 응? 시원하다. 김대형 선생님. 어디, 하지 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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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금 라운지에서 땡땡이 칠 시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좀 일찍 교대했습니다. 뭔데? 또 사고 쳤나? 이래가지고 내가 휴가를 못 즐긴다니까. 병원 밖에 있어도 병원 생각밖에 안 나는데 웃잖아. 미치겠네 정말. 아, 네, 저 그 산모 TA 환자가 들어와서 그 응급시색이 필요했는데요. 네, 그 이민우 선생이 개복해서 산모와 아이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네. 뭐? 그게 진짜? 라고 할 줄 알았나? 어서 빠져. 감히 인턴 나부랭이가 나림 가지고 장난하나 지금? 여보세요? 엄마! 여보세요? 김동희쌤! 쌤의 찬란한 비주얼이 보이지 않습니다! 쌤! 여보세요! 다들 배 안 고프나? 근데 혁찬쌤 은근 강심장이다. 지금 이 상황에 배가 고파? 너무 에너지를 썼더니 배가 엄청 고픈데. 야, 나 신생아실에 좀 올라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가. 갔다 와. 그래. 와, 이민우. 그래도 개복해 놓은 게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죠. 아이, 잘한 건 아니고 뭐 저 정도면 원숭이 손은 면했다 뭐 그 정도죠. 병원이 어떻게 되려고 인턴들 나부랭이가. 그래도 산모 심장도 돌아왔고. 심장 돌아왔어도 모든 걸 덮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호자 연락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먼저 가서 환자 정리해라. 산모 감염 심각할 테니까 광범위 항생제 고용량으로 투여해.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궁은 부득이하게 적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고요. 장관막 혈관이 터져서 잡았는데 자세한 건 저희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의식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는 더 안 나나? 예, 피는 더 안 나는데요.
수술 1일째인데 헤모글로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우증이 좀 있겠지. 그 정도면 괜찮고 혈소판. 아, 혈소판은 수혈하면서 5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지금 뭐 출혈이 많은 건 아니니까 뭐 그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어제 왜 산부인과를 기다리지 않았나? 5분 내로 아이를 꺼내지 못하면 산모와 아이 모두 심장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네? 어떤 의학적 근거로? 아니 그건 피가 가지 않은 상태에서 5분이 지나면 아기에게 당연히 산소와 혈류 공급이 떨어질 거고 산모 CPR 중이었어. 아니 그건 그렇지만 아이를 빼내야만 심장이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말씀... 왜? 아니 그것까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 수준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인턴이고 개복해봤다고 어디서든 배만 가르면 그만이가. 제대로 된 근거도 알지 못하고 어제 응급실색이 하루가 지났다. 근데 그런 근거도 찾아보지도 않았어. 너희가 백정이가? 아닙니다. 원리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가르라면 가르는 거야.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추후에라도 뭐 찾아볼 생각 안 해봤나? 어? 저 아이를 꺼냄으로써 눌려있었던 산모의 대동맥과 대정맥이 제대로 되었고 또 체내 전체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면서 심정지 산모의 소생 확률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어제 개복 당시에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히 산모 어제 장각막 파열로 수술은 했고 드라마 환자니까 그 최 교수가 모셔가도록 해. 알겠습니다. DIC 올까봐 혈소판 수혈 중이고. 알겠습니다. 폭풍전야야. 산모 아기 둘 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산모 남편은 의료 기록을 복사해 가서 산모 아기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땐 병원 차원의 큰 타격을 입게 될 거야. 그리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다른 의료진도 줄소송이 걸릴 거고. 이게 인턴 나부랭이가 함부로 설치면 안 되는 이유다. 예, 어제부터 38.2도로 열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백혈구는 17,000이고요. 감염이 오는 걸까요? 아직 그렇게 판단하긴 일러. 중증 외상은 전신적 염증 반응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일반 세균 감염하고 거의 같은 증상이라서 감별하기 힘들어. 불안해서요? 나도 불안해. CT온을 다시 찍어봐. 다른 부위 손상이 악화됐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행문근 융해증이 왔나 보네. CK 얼마야? 예, CK 25,000입니다. 포타슘 수치는? 예, 포타슘 4.3입니다. 투석 시작해야겠다. 예? 아니 그 소변도 시간당 40cc 나오고 있고 포타슘도 정상이고 크레아틴인도 1.4에서 더 이상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심부전이라고 판단하시기에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요? 횡문근 융해증에 가장 흔한 합병증이 뭔가? 심부전입니다. 지금 소변 색깔 봐서는 곧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방어만 하지 말고 선제적인 치료를 해야지. 항생제 피페라실린하고 시프로프록사신을 바꾸세요. 근데 환자가 진평원 직원이에요, 교수님. 심사 기준이 많이 벗어날 텐데요. 이제 병원에서 교수님 왜 싫어하시는지 아시겠죠? 아니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그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은하수님 좋았어요. 제가 언제요?
그런데요? 아, 앉아봐. 뭐 하시는 겁니까? 응? 어? 아, 병원 평가 나왔을 때 응급실 내 산부인과 진찰실을 따로 만들라고 했잖아. CT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는 응급실 내가 아니라는 거지. 반드시 응급실 내에 만들라고 해서 공간이 없다고 했더니 여길 정해준 것 같은데. 뭐 좁긴 하지만 뭐 어떡하겠어. 다들 자기 공간은 못 내주고 있다고 할 건데. 더구나 이건 규정상 응급실 내로 못 박아서 빼도 박도 못하겠어. 아, 다음 달 공사 들어가야 되겠는데. 아, 수술실 위원회 열린다는 얘기 들었지? 그때 보자고. 그럼 이 공간을 반으로 나눠서 산부인과 진찰실 만든다는 거죠? 아이 진짜 꼴랑 이 공간도 못 내준다는 거예요. 아니 바쁜데 뭐 여기까지 와서 그래. 내가 할게. 네,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 얼굴 닦아드리면서 느낀 건데 참 잘생기셨네. 솔직히 어디 가도 빠지는 얼굴은 아니지. 우리 원장님 어? 앉으시죠. 아, 고마워. 생각을 해봤어? 할아버지 외상팀에 지원 시작하셨던 거 알고 계셨어요? 알어. 이 영감이 웬일인가 했지. 근데 그 지원을 다시 빼앗기는 것 같아. 큰 원칙은 이사장이 제시해도 각각 병원은 원장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거니까 병원 형편에 맞춰서 운영하는 거지. 중환자 베드 5개 늘려준다고 해서 난 기존에 있는 중환자실을 바로 내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거는 안 됐지. 이미 기존에 중환자실을 쓰고 있는 과들도 모자란다고 아우성을 칠 텐데 거기서 빼앗아서 줄 순 없잖니. 수술실 위원회도 열릴 거라면서요? 나도 들었다. 병원 경영이라는 게 한정된 재화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효율적으로 나누는 건가 봐요. 그렇지. 정치도 똑같고. 언제나 재화든 공간이든 충분하지 않기 마련이니까. 근데 팔이 안으로 굽으면 어떡해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거지. 네가 안 하면 결국 다른 사람 뜻대로 결정을 해서 나눠줄 것이고 너는 그 결과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이걸 감당할 수 있으면은 경영에 관심이 없어도 아무 상관 없겠지. 선생님, 뭐해? 나 휴가 내려고. 응? 왜? 우리가 자꾸 콜 시켜서? 아니, 그냥 일이 좀 있어서 마음도 심란하고 또 할아버지 옆에서 병간호도 해드리려고. 내가 머릿수 채우고 있다가 어제 같은 유사시에 차를 비웠는데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근데 뭔 휴가를 이렇게 길게 내는데? 며칠인데.
이걸 내주겠어? 아니지. 이사장님 손녀딸인데 해주시겠지. 아 잠깐만. 아, 우리도 슬슬 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몰아서 내면 돌아올 때까지 못 가겠네. 미안해. 내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아 아니야. 갔다 와. 그래 갔다 와라. 괜찮다. 뭐. 벌써. 이제 갔다 올 때 선물 사는 거 잊지 말고. 어디 멀리 가? 좀. 어. 그렇구나. 민우쌤. 왜? 어제 우리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개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 어. 아 도와주면 좋지만 아무도 안 도와주면 나 혼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랬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왜?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해보려고 했다. 어. 그렇게 자신 있었어? 아 일단 교수님 믿으니까. 교수님이 틀린 말 하실 리 없다는 걸 믿었고 나는 개복을 배웠고 개복하고 지열만 할 수 있다면 뭐 골든타임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그 말을 증명해 보였지. 근데 일단 뭐 아이랑 산모가 깨어나야지. 깨어나지 않았어도 했을 거 같잖아. 다른 방법이 없었잖아. 너 오늘 바로 가는 거야? 응. 휴가서 결제 떨어지면 바로 출발할 거야. 배웅하지 마. 나 혼자 떠나야 하는 휴가니까. 어. 뭐 나랑 같이 가려고 그러냐? 다녀올게. 지금부터 의료법인 세중재단의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이사장 자리에 임시 이사장 선출에 대한 안건입니다. 지금 병원에 중대한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이사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순 없지 않겠습니까? 임시 이사장 선출은 저도 찬성합니다. 아, 그래도 아직 이사장님이 저러고 계시는데 일주일 안에 의식이 회복될 수도 있고 좀 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당장 병원에 닥쳐오는 이 많은 문제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매번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실 겁니까? 원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질 게 뭐가 있다는 건지요? 이미 헬기 공무원을 신청을 했고 외상센터 신청은 서류 준비 다 끝났습니다. 감사도 나온다고 해서 보험심사팀에서 자료 준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뭐가 급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헬기 사업이 공무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로비도 해야 되고 정재계 인사들도 만나야 되고 복지부도 들어가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 일을 아무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박금료 의료원장님께서 차분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서류 정리가 안 됐다지만 이미 법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임시이사장을 뽑으면 될 걸 굳이 그렇게 껄끄러운 분이 그 일을 맡아야 하는지 의문스럽네요. 동의합니다. 그럼 제 지분은 제가 행사하도록 하고 강대재 이사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도록 하죠. 유언장이라니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양반을? 사망이 아니더라도 현대의학이 워낙 발달을 해서 몇 년씩 식물 인간으로 연명할 때를 대비한 유언장이 있는 걸로 압니다. 서 변호사님. 유언장입니다. 유언자 강대재 이사장이 유사시에 이사장의 지분과 권리는 손녀
강제인에게 넘긴다. 단, 이사장 대행을 하게 될 경우 강제인의 나이는 25이 넘어야 한다. 그 이전에는 박금녀 의료원장이 후견인을 맡는다. 강재인입니다.